괌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무인도 그 백사장에서 지금 거북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거북이들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거북이들이 태어나서 바다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만 보는 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이니까 진실을 볼줄 알아야 돼. 왜 이런 장면이 찍혀가지고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그저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네. 사실이죠? 그렇죠? 진실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실만 보고 지나가면 안 돼. 우리 인생도 그냥 사실대로 살다 가면 안 돼.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 물고기의 수컷이 없어지면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된다. 그런 사실이다. 이렇게만 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 어떻게 보고 지나가야 돼요? 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네. 물고기들은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수컷이 없어졌다고 해서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수컷이 되다니.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과학 잡지 표지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냥 그 사실만 봐서는 안 돼. 진실은 뭐예요? 이야, 하나님이 물고기 유전자도 변화시킬 수 있네. 이런 거를 봐야 돼. 그런 걸딱 보면,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또?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유전자도 변화시켜서 나를 치유할 수 있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래야만, 우리는 한 세상 뭐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죽으면 흑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야.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 허무해. 허무하니까 이거 왜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독감 걸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기가 싫어. 왜 이럴까? 그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뭐요? 네가 양양낙산사를 가서 뛰어내려서 죽든 안 죽든 네 선택이지만 그대로 살아봐. 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있었다. 이 말이. 그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호소인 줄을 몰랐지. 지나고 나중에 미국 가서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아, 그때 나를 죽지 않도록 그렇게 내 마음속에 살아라 살아라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니, 이야, 역시 나는 그때 맨날 하나님이 욕만 하고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욕만 하고 하나님 같은 거 난 절대로 안 믿는다. 는 사람이. 아, 그러고 있던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서 이렇게 뉴 스타트라도 시키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제가 이 사진을 설명하기 전에 이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알래스카. 여기는 캐나다. 여기가 미국이에요. 여기서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근처에 여기가 시애틀이란 데죠. 워싱턴주 시애틀. 자, 여기 이제 각각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다른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연어들의 종류입니다. 연어는 뭐 연어라고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연어 종류가 네 가지 또는 한 다섯 가지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네 가지만 딱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연어가 태어나서 여행하는 여행 코스입니다. 자, 연어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이 산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기 산이 많아요. 그래서 강물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래서 연어들이 새끼 낳으러 어떻게 가?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곰들이 기다리고 올라간 연어들 잡아서 먹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곰에게 먹히지 않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알고 가냐? 그건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원자 핵, 양성자 딱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게 폭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폭발 안 해. 이제 과학자들은 폭발 안 하는 이유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폭발할 수 없도록 외부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이 양성자를 딱 붙여놓은 상태를 유지시키는 에너지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해.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어떤 종류의 에너지냐? 그건 몰라. 근데 그거는 누가 보낸 에너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폭발 되지 않아야 창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다 모으는 그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그거 과학자들이 설명 못하는 차원은 누구 차원이니까 설명 못해요. 하나님 차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설명 불가능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사실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고 있어. 이것도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연어들이, 엄마, 아빠 연어들이 쫙 강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점점 고도는 높아지죠. 그래서, 암컷이 드디어 알을 쫙 넣으면, 수컷도 어떻게, 거기다가 수정을 쫙 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알 탁 넣고는, 그냥, 죽어요. 거기에 가보면, 정말 엄숙해집니다. 힘들게, 얼마나 힘들어. 높은 데 점프해가지고 올라서 또 점프해서 올라와. 그 높은 산, 깊은 산에 와가지고, 알 낳고, 수정하고, 그리고 죽어. 좀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죽어. 죽으면, 거기서 연어 새끼들이 태어나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갔던 길을 어떻게 엄마 아빠도 없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 길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속에서 강물을 타고 내려와서 가이드도 없어. 가이드. 자, 그래가지고, 이 노란색 연어를 치누크라 그럽니다. 치누크들은 이렇게 노란색 코스만 따라가요. 지 맘대로 안 가. 그 다음에, 사카이 있는 이 빨간색들은, 이 엄마 아빠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요.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새끼 연어들이 자기 엄마, 아빠 갔던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다 보고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요. 깊이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구나. 까지 도달하게 돼 있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고 말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진우크는 이런 코스를 따라간다. 그런데, 여느 새끼들이, 자기들이 시누크인지 사카인지 알까 모를까? 몰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제 딱 같이 가다가 이 자식들은 다 먼저 삼천포로 빠져버렸네?
그리고 우리 둘이는 계속 같이 가자, 어? 그, 저, 노란색, 빨간색 같이 가다가, 갑자기 이쯤 오니까 뭐예요? 아이, 노란색 일도 빠져. 그러니까 빨간색이 뭐라 그랬어? 걸로 가지 말고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노래 걸로 가지는 거야. 같이 가다가. 사실,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어떻게 모르고 가요. 이런 연어들이 가는 길도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길. 정해놓으신 길.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헤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여기서 다 모이는 거예요. 어? 우리가 또 다 모였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돕니다. 몇 년 동안 도냐 하면 4년 동안 똑같은 곳을 돌아요.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나면 자기 태어난 곳으로 그 강물 있잖아요. 그 강 종류가 많잖아요. 그 다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자기 태어난 그 강으로 올라. 그러다가 올라가서 새끼를 낳고 알 낳고 죽어버려요. 아주 중요한 걸 암시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그렇죠, 다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북이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는 이제 괌 근처고,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여기 왔어. 뭐 하러? 알 낳으러 왔어. 엄마 거북이가 왜 여기 와서 알 낳게? 엄마 거북이가 여기서 3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났어. 그 자기 태어난 곳에 알 낳으러 왔다고.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다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탁, 이렇게 집중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탁, 맡기고, 하나님이 탁, 하시게 돼 있어. 여러분, 보세요. 내 몸속에 암이 생기면,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모르는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T세포를 보내가지고, 예. 네. 그렇게 다 죽여주고,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생각보다는 속상해 죽겠다느니 뭐 짜증 난다느니 뭐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베타파만 만들고 이제 남은 여생은 좀 안 그러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걸 걱정하고 될까 안 될까. 자, 그래서. 이 거북이가, 엄마 거북이가 여기 와서 구덩이를 파요. 파가지고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덮어요, 머리를. 그 엄마 거북이는 그때 태어나서 알을 처음 낳아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 거북이가 와서 구덩이를 파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기 이제 도착하면, 적당한 곳에 구덩이를 자꾸 파고 싶어. 그 엄마 거북이는 실제로 자기가 여기 뭐 하러 왔는 줄도 몰라. 그 구덩이를 파고 좀 있으니까 뭐야. 뭐를 낳고 싶어. 다 이게 유전자에 다 입력이 돼 있다. 그래서 알을 낳고 엄마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갑니다. 이야, 우리는 그렇게 못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뭐요. 망망대해서. 그게 뭐 어떤 날은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해서 해도 없고 근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요? 그래서 뭐 어떤 과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내비 같은 게 여기 네 있대요. 그럼 내비 있으면 갑니까? 여러분 내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찾아갈 수 있어? 내가 갈 목적지의 주소를 어떻게 찍어야 가지? 그거 안 찍으면 못 가요. 그래서 뭐 거북이도 이렇게 내비가 있으면 찍어야 갈 거 아니야? 뭐 찍을 수 있겠어요? 또 특히 자기가 옛날에 태어난 곳은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안 찍어도 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란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돌보시는데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이런 그 놀라운 사실에 다 내 유전자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데 대한 그 신뢰, 믿음이 탁 생길 때 놀라운 힘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얘들은 지금 태어나니까 사실 이 장면도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거북이 새끼들이 일제히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일제히 바다로 다 한 마리도 안 빼놓고 바다로 간다는 사실부터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다가 뭔지 알아 이 자식들이? 바다가 뭔지 몰라요. 자기들이 바다로 가야만 되는 것도 몰라. 바다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일도 없어. 근데 다 바다로 가잖아. 이것도 놀랍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거북이를 어디다가 데려다 주실 작정이에요, 지금. 오키나와요. 여러분의 오키나와는 어디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 이상구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야. 나는 몰랐어. 일본의 오키나와는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천국으로 갈 거야. 뭐 착한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태어나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그냥 에이 무슨 천국이란 게 다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다로. 사실 저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게 사실은? 오키나와로 가고 있는 거요. 오키나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연어나 거북이나 이 동물들은 자기 자신만의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다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도 내가 그걸로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반대로 가도 돼. 그렇게 돼 있다고. 뉴 스타트로 오게 하려고 끌어도 어떻게? 병원으로 간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너를 이끄셔서, 치유로 인도하고, 그렇죠? 건강 회복하도록 하려고.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날 것 같아. 예. 하나님 생각을 도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자, 이상구도 자살하려고 그런 이상구가 독감 걸렸을 때 그렇게 해서 안 죽도록 살려놨는데, 네. 그 후 뭐 또 이상구는 또 술 먹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 안 해. 그러다 결국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의사가 되도록. 그렇게 돼서 지금 제가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 그런 것이 모두 다 돌이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었어. 우리 만남은 네?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어. 박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탁 가라앉고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돼서, 죽게 되었다. 그래도 죽어봐야 눈뜨면 어디라? 천국이라.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이라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탁,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뭘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서울에서 가만. 그 뭐 그렇게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은 어디 가 있어? 콩밭에. 서울이라는 콩밭에 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제일 이제 동작이 빨라서 제일 먼저 바다에 도착하는 두 마리들은 지금 가다가 조금 있으면 뭐예요? 철퍼덕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이란 것이 처음 물을 만나보는 거예요. 철퍼덕 가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이렇게 모래바닥 걸어가다가 어떻게 철퍼덕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걸어오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헤엄쳐야 돼. 세상에 수영 레슨도 안 받았는데 바로 샥샥 수영했을 거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가다 보면, 이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특별한 상어들이 또 있어. 아시겠죠?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상어가 나타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어떤 상어가 자기들을 잡아먹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근데 헤엄치고 가다가 그 상어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거북이가 어떻게 하냐? 갑자기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래서 손발, 목, 꼬리 다 뭐요? 탁 집어넣고 헤엄 안 쳐. 그러면 이제 물에 동실동실 떠요. 그러면 상어들이 안 잡아먹어. 헤엄치면, 아, 이거 맛있게 생겼다. 잡아먹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북이 새끼들도 어느 상어가 자기를 잡아먹는 상어인지 이제 결국 나중에 가서 알게 되고, 다른 머저리 새끼들이 상어가 나타났는데도 뭐요? 이러다가 잡히면, 아, 저 상어가. 그렇고. 이래서 점점 인생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배가 고파. 아, 뭔가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바닷속에 들어오니까 막 물고기들이 촥촥촥 지나댕기는데, 예. 하나도 땡기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래서, 아, 뭘 먹고 싶은데, 그러고 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희끄무리한 것들이 막 수백,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예. 희끄무리한 것들이. 동글동글한 해파리 때를 딱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땡겨. 땡긴다니까. 그래서 거북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도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다니까. 거북이 새끼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해파리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나면 이제는 해파리 말고 다른 게 먹고 싶고, 그래서 음식물도 점점 변해요.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어디로 가? 오키나와로 가는데, 네. 왜 오키나와로 가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결국 오키나와로 가서 살아요. 엄마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다 너희들은 걱정 말아라. 그래서 내가 다 너희들 인생길을 어떻게 해? 내가 다 주시하고 있고,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그럴 테니까, 너희들은 모든 걸 나한테, 뭐요? 다 맡겨라. 병들어도 너희의 병든 유전자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 여건만 잘 구비해 줘. 그럼 내가 어떻게? 유전자 다 돌봐서 유전자 복구시키고 꺼진 유전자는 켜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유해 줄 것이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예, 그, 들꽃을 봐라. 쟤들이 다 싱싱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걔네들이 알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돌봐줘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걔네들은 걱정도 없어. 근데 너희들은
그 공중에는 새들보다 더 귀중한 인간들인데, 내가 너희들은, 내가 저 새들도, 그 들에 피는 들꽃들도 그렇게 내가 다 돌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돌보신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사실대로만 보지 말고 이 자연 현상들을 정말 진실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은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은, 석가모니 선생님도 가만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갔어요.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라 부르냐. 자, 성경은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말씀이란 것은 뭐예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뜻 중에 최고의 뜻은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온 우주의 시작은 그 뜻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성경이 하는 말이고, 석가 선생님은 온 우주의 시작은 태초에는 뭐가 있었다? 순수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참 깊이 깨달으신 분이야. 거의 성경은 똑같잖아요. 의식을 가진 존재. 그 의식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의식. 순수한 중에도 더 순수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 중에도 더 순수한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석가 선생님은 뭐라 불렀게? 대자대비라고 불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냥 자비. 그러나 석가 선생님이 가장 그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시작부터 존재했던 순수 의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 자비. 가 아니고 대자 대비야.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너무너무 커서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뭐예요? 다 품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저는 석가 선생님 같은 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석가 선생님한테 배우신 제자들은 그까지는 뭐예요? 못 가가지고 이게 불교가 되고 기독교가 되고 또 기독교에서도 또 석가 선생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교는 불교고 기독교는 기독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지. 궁극적인 그 차원에 가면 깨달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이 요 새끼들도 오키나와에서 한 20년, 30년을 살면 또 새끼를 낳으러 어떻게, 어디로 와요? 이곳으로 온다고.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뭐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뭐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운이 나빠서 병에 걸렸다. 그러지 마시라.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에도 어떤 뭐요 깊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무조건 병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저게 저 저 집사님 보면 저는 아주 나쁜 년인데 쟤는 아무 안 걸리는데 왜 나는 또 안 걸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배워서 갈수록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건 이렇게 돼 있었구나. 어? 이러면서 알파파가 쫙 되는 거죠. 그렇게 돼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탁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 저분은 참 평화스러워 보인다. 저분은 참 고민이 많아 보인다. 그렇게 살면 병 걸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이런 거를 사실 다 열심히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다 여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제 이렇게 아주 깊은 얘기를 탁 해놓으면 또 어떤 분은 손을 번쩍 들고 그러면 왜 어떤 거북이 새끼는 잡혀 먹어요? 그것도 다 너희들도 살다 보면 그거를 당할 수도 있단다. 그럴 때 놀라지 마라. 어떻게 되었든 너희들의 그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천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도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죠. 이런 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미국 뉴욕에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는데 어떤 부인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당뇨 합병증이란 것은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은 이제 당뇨 합병증 모세혈관이 많은 망막 예, 제일 합병증이 잘 오고. 왜 그래요? 당이, 피 속에 당이 너무 높아지면, 모세 혈관이 망가집니다. 왜요? 너무 단 것도 어떻게? 너무 짠 거나 같아요. 그래서 세포들이 어떻게? 절여져요. 절여진다는 말은 어떻게? 수분을 뺏긴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세포들이 잘 죽어요. 그런데, 보통 혈관은 두꺼워.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혈관이 상하질 않는데, 모세 혈관들은 상해. 왜? 모세 혈관들은 한꺼풀밖에 안 돼. 아주 얇으니까. 그래서 모세 혈관이 자꾸 파괴가 되고, 이제 그래서 망막이 자꾸 망가져. 망막이란 게 다 모세 혈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경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왜? 신경도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나 산소 공급을 받고 있어. 그리고 이제 콩팥, 콩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신경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망가지면 신경이 죽어요. 신경이 점점 죽기 시작하면 막 따끔따끔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신경이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운동신경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망막에도 그런 콩팥에도 그런 합병증이 오는데 이 여자분은 눈이 다 망가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레이저 광선 치료를 한다고 뭐 또 지지고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로 왔는데 남편이 한 그때 한 68세 뭐 70 다 되신 부부인데 부인이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남편 손을 잡고 이렇게 왔어요.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8개월 후에 뉴욕에 다시 갔더니 그분들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무작위 푹 눌러 쓰고 해서 모습이 어땠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그 남편 얼굴은 제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데 있었는데 남편이 어떤 모르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 저는 어떻게 부인이 어떻게 되고 장가를 새로 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박사님. 그래서 박사님 우리 집사람이 다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박사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처음에 왔을 때는 못 봤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모세혈관이 다시 재생하고 뉴스타트하면. 그러면 망막도 재생하고 그래서 다 나신 분을 봤어요. 예. 그때 그런데 현대의학적으로 병원에서는 안 낳는다고 해요. 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의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사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주치의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다 유전자 회복시켜 드리고,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연어 새끼도. 거북이 새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생기를 받으시고 잘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